5.18의 가치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데에 그 답이 있지 않겠냐. 전두환이나 그 추종하는 무리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오히려 5.18 왜곡이나 폄훼하는 이런 컨텐츠에 대항하는 해법이 아닐까. 저는 광주 사람이고 광주에 사는 언론인인데 5.18을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깨달음이 이것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33년 전 오늘을 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2013년이면 제가 기자 생활을 한 지가 거의 한 9년, 10년 차 정도 되는 때였는데, 심지어 저는 5.18이 5월 18일 날 일어났으니까 5.18인 건 알겠는데, 5.18이 언제 끝났느냐? 누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당시 저에게 저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할 정도로 너무 무지한 그런 존재였었던 것 같습니다. 5.18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면서 내가 사는 고장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게 비단 우리 지역만의 일이 아니고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나 세계사적으로도 막대한 의미가 있는데 나는 아주 기초적인 지식도 없구나. 제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서 제 나이 때나 혹은 저보다 후배인 어린 사람들은 더 모를 거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그러면은 제 스스로 공부하면서 같이 이거를 알아가 보자.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편 다큐멘터리 두 편하고 그리고 미니 다큐멘터리 24편입니다. 장편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이름도 남김없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리가 쓰게 된 단어가 봉쇄, 차단, 전염병 때문에 그런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게 됐는데, 40년 전에는 광주가 바로 그런 단어의 목적어였습니다. 광주를 봉쇄하고 광주를 고립시키는 것이 전두환 신군부의 목적이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다 이제 광주를 무법천지의 폭도들의 난동,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도 봤었습니다만, 유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어떤 그런 취재물 때문에 광주 소식이 전파가 될수 있었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힌츠페터 기자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광주를 고립시키고 봉쇄하려고 했던 전두환 정권의 그런 계획을 무력화시킨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없는 노력, 헌신, 그런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힌츠페터 기자가 직감으로 이렇게 광주로 오게 됐다고 하는데, 실은 거기엔 결정적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보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그 제보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제보자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힌츠페터 기자가 광주에 못 왔을 것이고, 그러면 광주의 진실을 어떻게 알려질 수 있었을까? 그렇게 결정적인 그 노력을 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잘안 알려져 있잖아요. 이분들의 노력이 정말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어떤 우리 사회 민주주의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가 했던 그런 수고나 이런 것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무언가의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헌신하셨던 그런 노력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동적이어서 그분들의 노력을 어떻게 이름 붙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물년 행진곡에 그 마침 적절한 가사가 설명이 되는 듯해서 그래서 제목을 이름도 남김없이라고 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이제 대충 아실 수가 있을 건데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고, 혹은 내 인생을 바꿨다면 왜 그런지를 들어보는 게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아무래도 그래도 광주 시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의 마지막까지 이그 남았던 시민군, 생포된 시민군하고 그때 당시에 또 주먹밥을 말아서 시민군을 먹였던 그 대인시장의 상인. 만약에 쌌으면 저는 아마 온전하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로 해서 차라리 나는 죽기로 한 사람께 나는 죽자. 다 죽인다. 다 쓰러져 있는데 물한 모금도 누가 갖다 주는 먹고 우리 시장에서 나서서 얼마가 됐든 간에 걷어서
밥을 해서 보내야 쓰겠다. 휴재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서도 머릿속에 남는 그런 인터뷰인데, 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 5.18과 밀접한 또 관련이 있으신 분이고, 실제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가지 5.18 공약 약속하셨던, 당선된 뒤로도 여러 가지 5.18 관련된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또 추진을 지시를 하기도 해서 관심이 많지 않으실까. 응해 주실 거라는 기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많은 요청들이 청와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응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청와대에 요청을 드렸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죠. 하자, 인터뷰를 추진하자라고 하셔서, 원래 실무진에서는 좀 반대를 했었다고 해요. 특정 언론사하고 대통령이 단독 인터뷰를 하는 거는 전례가 없었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지역 언론사. 근데 이제 5.18 40주년이고 또 광주고, 그래서 아마 그 인터뷰에 응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인터뷰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5월 18일 때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서 경찰에 붙잡혀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관련자죠. 어떻게 해서 5.18 소식을 접하게 됐고,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됐고 전파가 됐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생각과 말씀들을 진솔하게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방송으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은 죄가 많은데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3.1운동이나 4.19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시비 걸지 않잖아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99%가 아니고 뭐 거의 100% 동의하는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아마 요랑쟁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5.18은 근데 아직까지도 너무나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5.18 특조위도 그렇고, 5.18 컨텐츠를 만들고 취재하는 언론인의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이거는 취재하고 알아보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등대와도 같은, 북극성과도 같은 뚜렷한 민주화운동의 성과고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3.1운동이나 4.19처럼 모든 국민이 다 동의하는 그런 민주항쟁은 아닌 듯해서, 40주년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노력해서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런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